지난 4월 평균 응급실 대기시간은 2시간으로 GTA 지역 의사들은 이후 대기시간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부는 평균 대기시간이 1.5시간으로 떨어진 2022년 1월 이후 매달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4개월 동안 세 번째로 긴 1.9시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도가 낮은 환자들의 경우 응급실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3시간이었고 환자의 4분의 3 이상이 온타리오주가 정한 목표치인 4시간 이내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긴급 환자의 경우 평균 4.5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으며 그들 중 90%가 온타리오주가 정한 목표인 8시간 이내에 치료를 끝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인 데이비드 카 박사는 6월까지 계속해서 응급실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6월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바쁘지 않은 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전례 없는 대기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 4월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써니브룩 헬스 사이언스 센터로 환자들은 3시간 18분을 기다렸습니다. GTA 지역에서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옥빌 트라팔가 메모리얼 하스피털로 평균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옥빌 트라팔가 메모리얼 하스피털의 대변인은 평균 대기 시간에 대해 평균보다 환자 수가 많았고 더 복잡한 수준의 치료를 필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마켓의 사우스레이크 리저널 헬스센터가 평균 대기 시간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4월 평균 36분을 기다렸습니다. 온타리오주 전체에서는 윈저 지역의 리저널 하스피탈스 메트로폴리탄 캠퍼스의 대기 시간이 5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